우리 역사에 본다면 4300년 홍수 이야기는 기억하실 때 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보셨죠 이거? 어딘죠? 어딥니까? 강화도 지금은 마리산이라 되어 있어요. 불교 용어로. 원래 조선시대 기록 보면 마리산으로 나옵니다. 마리. 마리는 뭐냐? 머리예요. 머리. 백두산도 머리입니다. 그게 머리산이라는 거예요. 머리산. 그런데 지금 불교적 용어로 붙여가지고 마리산으로 지금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리산인데 자 당군께서 뭐냐 기록에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당군께서 이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주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을 왜 쌓았을까? 이러면서 한번 궁금 안 하세요? 왜 단을 쌓았을까? 그럼 또 문제는 돼. 이게 진짜 단군 할아버지 초대 430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 진짜 쌓은 단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현존 국보는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돼야 돼요? 참성단이 국보 1호가 돼야 돼요. 가보면 사적미토예요. 사적미토. 사적. 단군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쌓았어 이 단? 4300년 전에 곰돌이 올라가지고 호랑이들이 올라가가지고 단을 쌓았다? 말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보면 사각형이고 동그라미잖아요. 천원지방형대로. 은명이 세종실록 지리라든지 다른 기록에 당군께서 쌓았다는 제250년. 왜 제250년은 무슨 일이? 말 그대로 홍수가 발생합니다. 자, 그때 홍수 기록 보겠습니다. 자, 당군왕금 제250년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보면 노아죠. 노아 형수. 노아 형수고요. 그때 기록을 본다면 성경 기준으로 본다면 BC 2350년 약 66년의 차이입니다. 66년의 차이. 기록물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66년 차이지만은 또 문제는 뭐냐? 자, 우리 이제 단군 조선 시기는 이제 우리 동부가 중심으로 홍수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상에는 전 지구촌에 이제 홍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냐면 뭐 제약 때문에 인간이 제약을 지어서 홍수가 졌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기록이 있고 우리 기록을 볼까요? 조선 시대 500년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때 당군의 신하인 풍백 팽우가 홍수를 다스렸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춘천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그 물을 다스렸던 기록이 춘천에 그 비석이 서 있다고 조선시대 기록에 나와요. 자 그대로 어떻습니까? 기록이 나오고 아들이 부르태자가 어떻습니까? 부르태자가 나중에 중국의 요인금 순임금의 바로 어떻습니까? 순임금의 사공이었던 우예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 그 기록하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어때? 노아용서는 노아만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다 살고 나머지 다 죽었다 돼 있죠. 자 나중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옛날에는 서로 문화가 정부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정부가 있으면 자기 정부 중심으로 보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픈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가 돼요. 그 시대의 데이터를 뽑아보려면 딱 치면 전 세계에 3000년 전이다. 그럼 전 세계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가 데이터가 다 통합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그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홍수권도 보면 어떻습니까? 홍수에 관련된 전 세계 기록을 보니까 뭐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 시대는 동서양이 전부 다 홍수 시간대였다. 요리 나옵니다. 기록상에 기록을 할 때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돼요. 기록상의 차이점인데 문제는 유적상 땅을 파보면 그 시대 지청에 보면 동서양이 전부 다 홍수를 당했던 시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 기록하고 성경 기록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도 공부를 해봤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가장 충격받는 게 이거죠. 성경이 최초의 기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 다 나오느냐. 바빌로니아 기록에 다 나옵니다. 홍수 설하여 배 방주 만드는 거 원래 길가미시아 스사시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성경 이전의 기록이에요. 그 기록이 여기 다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한 거는 뭐냐. 전 세계가 홍수가 졌던 시기다. 이렇게 요즘은 다 이제 이야기됩니다.